안녕하세요, 마이빅입니다. 냥코 대전쟁, 잉여의 제왕 2편 찍을 차례가 왔죠? 저번에 아차승마홉 1단 진화까지 마쳤죠? 맨매한테 막혀가지고 과연 요번엔 2단 진화, 궁극의 힘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극한에 몰릴 것인가 매우 궁금한데요. 얘네들이 본인의 힘을 개방하면은 갑자기 갓캐가 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둘 빼고 다 갓캐고 얘는 좀 평범한 수준? 평범한 수준이지만 밀려서 안 쓰는 정도고 얘 진정한 인연은 이제 소서리스 하나 남게 되는데 과연 오늘 진정한 힘을 개방하게 될 것인지. 여기는 중간 보스가 있잖아요. 심의 소용돌이부터 한번 차근차근 밟아 나가죠. 양콤보를 뭘로 도와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요거 회기력 하나 더 올리는, 회기력이 아니죠. 연구력 하나 더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마사이가 겁나 세잖아. 마사이 죽창 위력이 범상치 않던데. 아, 그리고 1단이랑 2단 진화 스펙이 안 오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스펙이 오릅니다. 제가 사이트 DB 가서 확인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10% 정도가 아니라 거의 20% 넘게 오르는 것 같아요. 마사이 혼자 다 쓰네. 잘못 내보냈다. 아니구나. 펭선생은 못 이기겠지. 자, 마음 놓고 배를 찹시다. 마사이 파워 보소. 와, 몇 방을 버텨. 한 방에 에일리언 멍멍이를 죽여버리네? 죽창의 위력이란? 이 솔로의 분노가 느껴지는 죽창의 위력. 엄청난데? 이거 뭐야? 야, 너 뭐니? 너 레벨 한 50대냐? 와, 죽지도 않았어. 그 와중에 살아남았어. 는 죽었고요. 그 마사이 몇만 보내면 끝장난다는 얘기죠, 지금.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냥. 슬슬 밀고 나갈까요? 마사이가 비싸서 그렇지. 얘가 강심한 못할 게 뭐야. 아, 물론 죽은 다음에 잘 안 살아나는 경향이 있죠. 인공호흡을 해야지 가끔 살아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왠지 요 공격 모션은 강시보다 훨씬 위협적이에요. 더 셀 것 같아, 기분상으론. 그리고 요번 이 지금부터 이 태양인가요? 고양이 태양인가? 고양이 햇님인가? 태양이겠죠? 얘가 힘을 엄청 쓰겠죠. 엄청. 조금 쓰는 게 아니라 에일리언이니까 상대는. 게다가 공중적 초뎀. 제가 자꾸 빨적 초뎀이라고 그랬는데 헷갈릴 수도 있지. 당당하게 나가야 돼, 이럴 때일수록. 괜히 죄송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된 정보를 이거 뭐야, 이거. 네, 미안하다고 변명할 새도 없이, 초뎀. 태양이 녹여버렸네, 에일리언. 거의 양악 수준인데? 이 정도면 뭐, 호구 정도야? 그만 작겠죠? 호구리넨이라고 불리나요? 쿠오리넨. 자, 달! 부유대륙에 뭐가 나오지? 부유대륙도 한번 가볼까요? 살짝 맛배기만 볼까요? 얘가 또 거기에 막 약할 수가 있잖아. 엄청난 압력에 약할 수가 있잖아요. 미친 멧돼지가 나오기 때문에 미친 멧돼지를 잘 잡아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보죠. 살짝 프리오넨 뭐 어떻게 잡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태양이 초뎀으로 녹여버리고 뭐 얘네 둘이 그냥 딜 아주 최상급 딜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유대륙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네. 이거 속옵 쓸걸. 아, 여기 천사가 나오는구나. 자, 죽창 파워 가자. 친히 둘을 보내주마. 와사이족 둘이면은 얘네가 일당백에 최종의 부족이기 때문에. 마사이가 전투 부족인 거 아시죠? 와, 양도 한 방에 히트백. 놈놈놈은 바로 한 방에 사망. 우리도 한 방 맞으면 히트백. 좋구요. 안 되겠다.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좀 얍실하지만 쿨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싹 다 녹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놓고. 좋네. 야, 위험한데 지금? 엄청 위험한데?
다행히 터지곤 있는데 완전히 터질 것 같진 않아요. 어? 안 죽었어? 히트백만 됐어? 돈이 없잖아 우리. 야, 마사이 파워를 좀 보여줘. 풀 죽었네? 누가 딜하지? 벨 너무 쬐구나. 성이 맞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는 곁들일 수 있어. 우린 성이 엄청 튼튼하다고. 오케이, 우린 성이 엄청 튼튼해. 버텨. 오케이. 다음 마차승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는 성이었던 걸로. 맞고 버티는 클라스. 달에서도 2만까지 맞으면서 성이 버텨줬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갈 수 있었죠? 이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얘는 달보다 더 쓸, 압력이 더 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맥스인데도 돈, 얘네 계속 뽑아줄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냥 달에 도전할걸. 여기가 더 어려워 달보다. 여기서 3단 진화 개방하면 좀 그러니까. 진화 개방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마사이 값이 싸지니까 일단. 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실패하면 달부터 도전하고 달에서 박살나면 궁극의 힘을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게 고기가 끊기는데 얘네 셋이 고기만 고기가 속도도 느리지만 완전히 끊이지 않고 나가줘도 이게 될까 말까 판인데 지금. 바로 이때 뭐에 맞았어? 죽었어. 이게 뭐죠? 태양의 힘인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히트백이 2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한번 물러나는 순간 히트백이 한 10쯤 되나? 뭐 이런 약간 착각이 왔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쓰였어. 엄청.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여기 초뎀이 둘이 있으니까 뭐 앞에서 막아주고 자시고 가네. 그냥 녹여버리네. 공중, 아 얘는 공중 초뎀이죠. 또 헷갈렸다. 너는 만능 초뎀이니? 너 혹시 달타냥?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녹여버리네. 또 얘네가 얘 아홉 아차승모읍의 약점은 나방이죠. 저기 달에서도 삼장 달에서도 나방한테 쫙 터졌었는데. 오 대단한데? 엄청난데요? 약간 신경을 써서 쿨을 좀 더 많이 뽑긴 했는데 이렇게 순삭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좀 힘 좀 쓸 줄 알았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제 달. 우리는 레벨 30. 달에서 일장 달에서 올해 힘들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레벨 30 찍을 수 있죠. 유랭 1200. 좀 오반가? 조금 오바군요. 하여튼 비슷하게 찍을 수 있죠. 25까지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랭 900인가 25는? 기억이 안 나네? 1100이었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태양이 엄청 세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와 주변에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이거 행성이네요? 와 한 방에 히트백? 이거 사기 아닙니까? 태양 너무 센데? 끝까지 배치해도 되겠다. 와 막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 봐. 이거 뭐야? 딜탱이야? 아까 마사이 둘의 태양 하나가 이걸 다 싹 쓴다고? 이거는 약속이 없었는데. 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양아 콘텐츠였어? 이거 공도 안 뗐으면 죽었다 지금. 쿠어리네 완전 호구네. 물론 보물을 1, 2, 3장 다 모았기 때문에 얘가 호구는 맞는데요. 이거는 상상 초월인데? 양아 콘텐츠인데? 아니 마사이 둘이랑 태양이 나가서 이걸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아 이게 크리스탈 6개를 다 100% 모아가지고 좀 상태가 심각하네요. 이거는 일장 달보다 훨씬 쉬워요. 이 에일리언들이 호구했어.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릴 게 아니었는데 뭔가 잉여들이 다섯이 힘을 합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우정을 다지고 이런 반지의 여장 같은 컨텐츠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비켜봐. 내가 가서 쓸고 올게. 그리고 그냥 태양 혼자 나가서 죽지도 않았어. 맨 처음 나간 저렇게 태양 싹 쓸어버리네. 이게 뭐죠? 아니 부유대륙부터 느낌이 이상하긴 했는데
심각하네요. 야간 컨텐츠가 되어버렸어. 좌절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세계편이 좌절편이고 미래편이 희망편이었나요? 10분 만에 다 돌파해버렸고요. 자, 2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도 심의 소용돌이부터. 제가 약간 스턴 먹은 상태인데 정신을 차려보죠. 얘네 너무 쎄.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입니다. 잠깐 한번 내보내볼게요. 이거 맞고 안 죽나 혹시. 아까 쿠리넨한테는 엄청 버텼죠, 맞고서. 그래서 궁금해졌어. 혹시 혼자서 그냥 싹 쓰는 게 아닐까. 에일리언들이 크리스탈의 힘 앞에서 완전 호구가 돼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한 방 맞고 안 죽네. 그럼 이번 판도 양악이겠죠? 느낌 왔죠? 와, 이 쿨이 미쳤구만. 자, 큐피트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뽑으면 손해인데 그냥 쿨만 뽑으면 되는데 뽑아줄게요. 뭔가 같이 끌고 가자, 모두 함께 결승점에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와, 태양만 혼자 딱 버텨가지고 딜하는 거 보소. 쿨만 뽑는 게 꿀이득인데 그냥 다 뽑을게. 같이 가자 친구들아. 이게 내가 캔슬 성공. 어디까지 밀려가냐? 몇 번 튀기는 거야? 물수제기니 너? 뭐 다 호구들이구만. 에일리언이 크리스탈 때문에 힘을 완전 잃었어요. 게다가 에일리언 초뎀 태양이 있어가지고 4차 승마업 싹 씁니다. 미래편의 제왕들이었어. 얘가 지금 3단 진화해서 풀이 돼가지고 뭐 갓키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편 2장 정도면 레벨 30 찍을 법은 하거든요. 갓캐네. 그냥 갓캐인데 왜 차륜이 옛날엔 2단 진화도 없었나요? 왜 아차 승마업이 된거지? 2단 진화만 돼도 이렇게 센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미래편이 없을 때 나온 얘긴가? 갑자기 이 아차 승마업의 전설에 대해서 이게 완전 헛소문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륜이 여기 왜 깨어있죠? 미래편을 이렇게 캐리하는데? 레벨 30이 아니면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허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난 이제 모르겠어. 돈 많이 주네. 자, 이번엔 만렙 찍어가지고 좀 무서우니까. 그래도 상대가 엄청나게 사거리도 우리보다 길고, 우리가 사거리 긴 놈들한테 쥐약이잖아. 얘네 약점은 사거리야. 딴 건 없고요. 태양이 가서 뭐 싹 틀겠지 뭐. 한 마리면 충분. 뭐 캥가위맨이고 뭐고 간에 한 마리면 충분이 아니라 공격을 못하네? 제가 나보다 길어? 실망이야. 자, 태양 둘이 나갔으니까 뭐 다 죽이겠죠 끝까지? 태양의 힘 앞에서는 그냥 눈이 부실군요. 얘가 신인지 얘가 신인지 뭐 구별이 안 갈 정도야. 얘네 이 태양이 사실 알고 보면은 정체를 숨긴 양코신 아닌가요? 거의 갓캐인데 갓캐? 미래를 싹 쓰는구만. 아, 왜 아홉 마차승에 차린이 들어가 있죠? 제가 오래, 이게 벌써 몇 년 된 게임이라가지고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평가가 안 좋았는지 지금으로서는 4년 뒤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마 2단 진화도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센데? 얘는 레벨 제한이 20밖에 안 됐나? 언제 나온 얘긴지. 영원히 미스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잖아. 누가 이렇게 선들이 짧아가지고 쟤네를 빵빵 뒤로 넉백시키는 거지? 아, 요 법사가 선들이 엄청 짧네. 얘네들이 서로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가지고 얘네 다섯이 뭉치니까 두려울 게 거의 없는데요? 돈만 있으면? 뭐 돈 많이 생기는 판이잖아 이번 판. 그쵸? 이번 판도 양악 각인데? 상대도 또 뜬적이죠? 시작하자마자 집중 공격 제대로 맞으면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사라질 수도 있어. 발키리가 나오자마자 적군 발키리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색깔 때문에 그라디에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죽었어? 왜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 메뉴가 계속 돼 있죠. 얘한테 딜 안 들어가고 있나보다. 앞에 있는 요 각어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나봐요. 뒤에 매주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 딜도 안 들어가고 싹 다 탈렸네? 야 이거 고기 방패로 막아놓고 뒤에서 딜하기 작전 좋네. 이렇게 좀 큰 놈들이 나오고 고기 방패가 쉬기 시작하면 오히려 쉬울 듯? 아 근데 돈이 드드 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발현되고 있죠? 쿨만 뽑아야 되는데 마사이랑 쿨만 뽑으면 이길 듯. 아홉 마차승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아니 또 아홉 마차승이래. 마차승 마법이 의미가 없잖아 그럼. 마사이랑 쿨만 뽑으면 얘네 다 정리될 것 같아. 저 잘 안 밀리죠? 마사이만 대충 있어도? 돈이 좀 있어. 또 여유가 있으니까 딴 애들도 뽑아줄까요? 우리 팀을 합쳐야지 친구 아이가. 누구 버리고 누구만 나가가지고 캐리하고 그럼 되나? 같이 나가자 친구들아. 그래도 뽑을 수 있으면 쿨을 제일 먼저 뽑는 걸로 합시다. 어? 쿠만추를 당해낼 수 있을까 얘네가? 사거리가 쿠만추 훨씬 길텐데. 근데 일단 요 빅글레이징인가요? 제가 자꾸 안경원숭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부르기가 귀찮아 그냥 안경원숭이라고 할게요. 안경원숭이가 공따를 시켜가지고 쿨 힘을 잘 못쓰는 것 같은데요? 요 쿨이랑 마사이만 나가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겠다. 그런 느낌 들죠? 쿨이랑 마사이만 뽑을게요. 승기 잡으면 딴 애들이 깃발 뽑으러 나가죠. 빅글레 승기 때문에 초뎀도 잘 안 들어가네. 이게 지금 자본주의 노예, 아무리 자본주의 노예래지만 쿨도 못 뽑는 건 싫어됐을까. 이상 거 뽑자. 이왕 뽑는 거 좀 심각해졌지. 여기서 벌써 3단의 힘을 여기 3단의 힘 뽑아버리면은 그냥 다 털을 것 같은데. 아 자본주의 너무 싫다. 돈이 없어. 얘네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아무도 날 채용해주지 않아. 너무 비싸거든 인건비가. 몸값을 낮추든지 놈들아. 아, 앞에서 고기 방패로 막아놓고 뒤에서 딜하니까 이 사거리 짧은 애들이 답이 없네.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딜 못했을 듯. 아, 쥐약인데요? 이 판은 얘네들이 상대하기엔 사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가 성체력은 8만이 남아있긴 하지만 돈이 너무 없다, 이 자본주의 노예들아. 아, 돈 생겼. 네, 터져버렸고요. 너무 비싸, 얘네들. 98% 건들지도 못했죠? 아 이거 진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쿨만 한번 돌려볼 건지 이게 살짝 궁금하긴 한데 일단 여기가 또 고비니까요 쿨을 한번 돌려볼게요. 쿨을 한번 돌려보고 그 대신 제가 해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과연 3단 진화 컨텐츠로 바로 넘어갈 것인지 쿨만 뽑아서 싸우는 컨텐츠가 다음에 펼쳐질 것인지. 자 갑시다. 자 짜잔 여기 왜 왔을까요? 네 한 판 더 해봤는데 안 되는군요. 네 핵도 없이 안 되고요. 우리는 갓캐로 진화. 고양이 강시, 고양이 법사. 사거리가 늘어나니까 고양이 위치. 얘도 사거리 길어지나요? 여긴 안 나오죠. 사거리가 길어지냐 안 길어지냐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고양이 쿨, 사거리 30 늘어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봤더니 전판에서 유심히 봤는데 접근을 해서 요 선딜 때문에 두 대 때리고 한 대밖에 못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거리가 30 늘어나면 조금 덜 접근해도 되니까 두 대 이상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체력도 늘어나잖아요. 고양이 큐피드는 고양이 궁수 자리로 얘도 사거리 늘어나니까 딜 왕창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드디어 최종 형태. 이 중에 마스코트가 하나 생겨버렸죠? 나머지들은 다 갓캔데 여기 마스코트가 하나 있어버리죠? 얘도 갓캔 아니지만 뭐 그리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더 좋은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 2장 달에서 궁극의 형태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와 강시 가격 보소 사기 아닙니까?
강시 하나로 버텨보죠. 뭐 스펙이 올라간 건 아니겠.. 스펙이 올라갔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찾아볼까요? 고양이 강시 레벨 30 기준으로 공격력이 올라갔네요. 1275에서 1785로 딴 데 보고 있다가 게임 터질 뻔했고. 우와 센 거 보소. 씨, 그 전에도 오고였는데 고양이 쿨은 얼마나 세졌을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딴 데 보면서 또 이렇게 지네들이 알아서 잘 싸우겠지 뭐. 체력은 13600으로 똑같고 공격력이 7000, 5000에서 7000, DPS가 2400에서 3150으로 오르고 사거리가 200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 세다. 돈도 많이 모여있고 쿨을 하나 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시 값도 싸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밀어붙여도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괜히 기다리고 있지? 그냥 밀어붙이자. 우린 각해잖아. 쿨이,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쿨타임이 짧아지지 않았나요? 생성 쿨타임이? 4.87초로 엄청 짧아졌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 양콤보드 먹고 있으니까 연구력 미친듯이 나오겠죠, 쿨이? 우와, 이건 좀 뭔가 실수한 듯. 양아 컨텐츠로 하긴 우리가 진화하면 이 정도의 힘이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지. 최종의 힘을 진화했는데 최종의 힘인데 레벨 30 엄청난 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딜하고 있죠? 딜하고 있으면 됐어. 자, 또 딜하고 있죠? 히트백 됐죠? 너 히트백이 얼만지 잘 모르겠지만 쿨 위주로 나가야겠네. 에이, 이거 안 나가면 또 의미가 없는데. 선딜 엄청 길네. 공수자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딜은 여전히 엄청 길군요. 돈이 별로 안 벌린다? 야, 입금 좀 해봐라. 돈 없다, 우리. 아직도 자본주의 때문에 힘을 못 쓰네. 소설에서는 왜 뽑고 있는 거죠? 그냥. 워낙 여유가 있어서 잉여롭게 뽑는 거지, 뭐. 디클레이 선수도 팍팍 쓰러질 거예요. 아닌가? 쿠만추한테 맞으니까 위험하다. 은근히 쉽지가 않네. 쿨 다 쓰러졌어. 쿠만추가 이게 나방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죠? 자, 어쩔 수 없이 강시랑 쿨만 뽑는 극약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수자리 하나 뽑아줄까요? 공수자리 DPS가 1000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사거리가 좀 기니까 공수자리 하나 뽑아주죠. 막카메를 이용해서 공수자리 스펙이나 좀 볼까? 그 전까지는 체력이 4000에서 6000으로 늘어났군요.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반대 보는 사이. 아, 여기 올라가면 안 되고. 오케이, 또 앞에 나왔다가 쿨한테 쳐맞았고요. 발길이도 좀 느리급하구만. 공수자리 사거리가 390이나 돼? 대박이네. 그전에 340, 그전에도 뭐 짧진 않았군요 아주. 그러면 390이면은 얘보다 길잖아. 쿠만추보다 길잖아. 이게 쿨이랑 공수자리랑 서로서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군요. 대박인데? 법사도 살아있었나봐. 슬로우도 걸고. 이긴다, 이겨. 가끔 법사 정도 뽑아주고. 그러니까 이 게임에 핵심이 있네. 소서리스만 안 뽑으면 이겨요. 예라이. 이제 완전 같이 옛날에 같이 서름 받던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눈치가 보이죠? 삼진해서 다들 이제 뭔가 한타까리 하게 됐는데 소서리스만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네, 양아까지는 아닌데 딱 자기 몫을 해가면서 클리어했습니다. 쿨이 급길해주고 쿠만추 같은 애 사거리 긴 요 공수자리가 390이나 된 사거리 중에서 공격해주고 DPS 1000밖에 안되네요 공수자리. 하여튼 그래도 공중 초뎀이니까 발키리한테 많이 넣었겠죠? 문제는 소서리스다. 소서리스 한 일이 뭐냐. 사거리가 250이 되긴 했는데 애매하게 짧아가지고 뭐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와, 경험치 5만 개꿀.
자, 우린 최종의 진화 형태로 갔으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삼장다른 다음에. 이거 원래 반지의 제왕이 3부작 아니겠습니까? 3부작 마무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삼장다를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일 삼장다를 도전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